네, 안녕하세요. 가화 만사성에서 봉해령 역할로 인사를 드리게 된 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준비한 점이나 각오라기보다 제가 이 전작 드라마에서 굉장히 따뜻한 배역을 맡았었는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괜히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점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깨친 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 가와만사성의 봉해령 캐릭터를 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또다시 그런 좋은 기운을 느껴보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좋은 기운을 전달해드려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뭐 거창한 각오라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굉장히 내가 이걸 하는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했구나 이런 네, 다짐을 늘 준비해왔었거든요. 이런 주부 결혼하고 한참 후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라는 이름의 역할을 늘 이제 나에게 다가오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터고 또 제 또래와 혹은 또 저보다 어린 분들 연기자분들을 봐도 너무너무 엄마 역할을 훌륭히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렇게 감정이 다 와닿아야 되는데 이런 숙제를 많이 안고 공부를 좀 나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모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하고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뭐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든 진실되게 전달해드리고자 네, 최대한 몰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. 한쪽은 굉장히 차가운 매력을 어필하시고 또 한쪽은 굉장히 따뜻하면서 저를 웃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어필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의 로맨스를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기대돼요. 또 이 두 분이 제가 연기를 호흡 맞추는 게 처음이에요. 이번이 그래서 더욱더 설레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아직 촬영 회차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얼마 안 된 시간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기분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. 그만큼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선배님들한테 느끼는 점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기분을 갖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가와만사성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열심히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봉해령도 많이 네, 사랑해주시고요. 가와만사성 화이팅입니다.